네, 이 자리에 제4회 경기 경제인 대상 여성 경영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주식회사 셀럽 박순옥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먼저 인사 말씀과 함께 수상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경제인 대상 여성 경영인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화장품 전문회사 셀럽의 대표 박순옥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셀럽이 경기도와 같이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화장품 회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식회사 셀럽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이 셀럽이 처음엔 내슈라 화장품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회사 소개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예. 네. 저희 회사는 1986년 그 알로에로 유명한 내슈라 화장품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후 사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업계와 시대 요구에 걸맞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게 OEM, ODM 전문 기업인 제조법인 셀럽입니다. 26년 동안 쌓아온 내슈라 화장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워진 셀럽은 1년도 안돼 사업이 안정되었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국내에서는 이미 주목받는 OEM, ODM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렇게 셀럽이라는 상표를다가 어디 가서 이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네요. 거의 그렇지는 않죠. 아 있습니까? 아니, 셀럽이라는 제조원 셀럽은 있어도 판매원 셀럽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 셀럽이라는 그렇습니다. 상표는 없고 내슈라는 있고 이제 이렇게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이 화장품 시장이 장기 업계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중소기업까지 해서 엄청날 텐데, 이 셀럽만의 어떤 경쟁력, 이렇게 지금 오늘날에 이런 성공 신화를 쓸수 있었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쟁력이요? 예. 저희 셀럽의 경쟁력은 참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과감한 R&D 투자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기업을 방문하신 분들은 저희 연구소의 시설과 연구원들의 노력에 놀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1층부터 5층까지 이어진 유럽식 그 생산 라인을 보시고 또한번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R&D 투자를 많이 하느냐는 질문을 하시죠. 그 정도로 저희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R&D 투자로 안정된 제조 공정을 구축할 수 있었고, 그 노력은 급변하는 화장품 제조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셀럽의 두 번째 경쟁력은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연구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사한 상품들이 많이 나왔지만, 당시로서는 최초의 수채 장점을 활용한 화장품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상용화시켰습니다. 자랑 같지만 이 제품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저희 회사의 대표 화장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하신 R&D 투자를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화장품 업계도 R&D 연구개발 쪽에 상당히 그럼요. 계속 해나가야 됩니까? 신제품 이런 것 그렇죠. 들어서. 그런데 이제 R&D 투자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죠. 좀 꺼려 하는데,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해외 그 화장품 업계도 저희가 우뚝 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해외 시장 말씀하셨는데, 이 바이어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셀럽 자체가. 어떤 점들이 우리 바이어들의 눈을 끌고 눈을 붙잡아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바이어들, 요즘 저 케이팝과 더불어 네.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예, 특히 저희 셀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 좋고 만족도 높은, 또 R&D 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질이 좋고요, 만족도 높은 화장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더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바이어 입장은 단순합니다. 화장품은 그냥 품질 좋고 안전하게 잘 만들면 됩니다. 겉만 화려하고 고가인 화장품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고 오히려 품질만큼은 최고라는 것을 바이어들이 미리 알고 관심을 보인다고 봅니다. 네. 그, 지금, 셀럽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제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뭐, 여성들 팩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제품이 좋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도태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경쟁의 원리에 그렇죠. 의해서. 예, 그렇죠.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점은 어떤 게이 셀레마니 갖고 있는 팩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팩이라고 하는 화장품은 일반 스킨케어가 아니라 스페셜한 화장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해야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셀레 팩은 타사에서 흉내 낼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타사와 비교해서 밀착력이 아주 우수하고 또 에스테틱 샵에서 관리를 받듯이 얼굴 구석구석에 집중 케어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식물성 소재를 사용한 무오일, 무색소 제품이라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팩이 숯성분이 들어간 네슈라 까만 참숯 코팩인데요. 이 팩은 흡착력이 뛰어나서 그 노폐물과 블랙헤드 또는 각질, 피지 제거에 아주 탁월합니다. 각종 히트 상품으로 여러 차례 선정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큰 코팩 시장인 일본에도 꾸준히 수출 중이고요. 미국 등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역시 화장품 생산 공장의 회사의 CEO라 그러시지 또박또박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날 이 셀럽이 이렇게 성공 신화를 쓰고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거는 이제 박선옥 대표의 열정이 몸에 그런데 어려운 일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어떤 점이 어려우셨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힘든 점이 있었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하는 많은 기업인들의 어려움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더 집중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물량으로 쏟아붓는 마케팅 방법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클라이언트와 소비자의 요구를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고 곧바로 연구에 반영하며 시기적절하게 시스템을 변화시켜 제품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경영 목표를 재빨리 정하고 민첩하게 행동해서 체계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통해 시장에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경영 방식은 대기업이 놓치는 타이밍을 적시에 캐치하여 신속하게 변화할 수 있는 기동력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느끼고 빠르게 대처하는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네, 그렇습니다. 큰 몸집이 큰 대기업들이 쫓아오지 못한 쪽으로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역시 그 다른 노하우가 다 있으십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이렇게 수십 년 이렇게 이제 기업을 해오고 계신데 우리 박순옥 대표께서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도움도 받고 또 제약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행정적 또 어떻게 그 제도적으로 이런 게 경기도에서 좀 기업하려면 중소기업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또 경기도 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예. 네. 저희가 2000년도에 경기도 평택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어느덧 12회를 경기도 기업으로 지내왔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부천에서 공장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저희 회사는 창사 후 지금까지 26년 동안 오로지 경기도 기업으로 경기도민과 함께하고 경기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회사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 회사를 평택시에서 운영하면서 국책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공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요? 네. 예. 그래서 계속 경기도에서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지만 현재 화장품 제조업으로는 화학업종 제조가 가능한 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 예. 기업이 희망한 이전이 아닌 정부가 주관된 이전 시에는 관내 시청이나 또 경기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이전 대체 공장 용지를 조성이나 또는 알선을 해 주셔야 하나 이러한 도움을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가장 아쉽습니다. 네. 이 화장품 제조업이 화학 그 네. 업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화학 업종들은 좀 입지하는 데가 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에 문제가 걸립니다. 네, 예.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네, 다른 데 이전하려면 그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다 사장님께서 다 지셔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회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도움을 주시겠지만 이제 저는 경기도에 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은 가기 싫은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예. 뭐 정책 위반하시고 또 하시는 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네. 우리 박순옥 대표께서는 이제 오늘날의 셀럽을 이룩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무진장 눈물 나는 노력을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이 그 회한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때마다 이제 어떤 경영 철학으로 이런 걸 극복하고 계셨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그렇지만 저는 일을 즐깁니다, 사실. 그래서 저의 경영 철학은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 공익입니다. 너무 쉬운가요? 저희 셀럽의 사원도 나를 알고 이웃을 알고 사회를 알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나를 알게 되면 내가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함이 커지면서 이웃과 사회를 돌보는 마음을 실천하게 됩니다. 화장품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을 생각하는 화장품 개발을 위해 모든 제품을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또 테스트를 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내 아이들에게 발라줄 수 있는 화장품, 부끄럽지 않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죠. 요즘 뉴스를 보면 개인적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사건들이 많아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쉽지만 꼭 필요한 기본인 공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참 이게 공익이 쉽다고 말씀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런데 좀 여담입니다만 새로 이제 제품이 개발이 되면 직접 다 발라보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럼 발라보면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잘 안 돼가지고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 테스트를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미리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트러블이 없거나 가장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주죠. 아니 또 괜히 화장품 제조하시는 분들은 또 전부 얼굴에 그런 것들이 또 있으신가 해서 걱정입니다. 아닙니다. 예, 예. 아, 우리 이제 그 박순옥 대표께서는 이제 여성 기업이신데 여러 가지 좀 어렵고 힘든 일들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경영을 꿈꾸는 우리 미래 여성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후배 여성 기업인데 이분들에게 꼭 해줄 말씀이 있다면 요 말은 꼭 해드리고 싶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여수에서 열린 세계 여성 경제인 대회에 초청이 돼서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때 세계 여성 경제인 대표 로라 구찌 씨가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리더십이 여성 CEO의 장점이라며 여성은 다양한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유연함과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빠르게 친해지는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여성 기업인이 남성과 다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만이 가지는 유전적 특성을 기업 경영에 적용한다면 남성 기업인들이 할 수 없는 또 다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듯이 미래 여성 기업인들도 올바른 여성의 특성과 장점을 접목시켜 여성 기업인으로서 성장하시길 조언하고 싶습니다. 물론 가정과 일을 양립하다 보니 일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는 남성들에 비해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일을 시작하고 여성 특유의 참을성과 또 섬세함 그리고 꼼꼼함과 또 유연함으로 이겨낸다면 누구나 아주 멋지고 훌륭한 여성 기업인으로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셀럽의 박순옥 대표 같은 그런 여성 기업인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4회 경기 경제인 대상 여성 경영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주식회사 셀럽 박순옥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박순옥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